네, 안녕하세요. 데일리카 주호재원 기자입니다. 오늘 저는 서울 CP섬에 와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EQS를 보았습니다. 아직 이 차는 콘셉트카이지만 그래도 이 차의 느낌이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현장을 직접 찾았는데요. 여러분들께 직접 소개를 해드리죠. 정확히 이 차 이름은 콘셉트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EQS입니다. 실제로 이 차를 보면은 모델명은 EQS지 차체의 모습을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EQS와 전혀 다른 디자인과 전혀 다른 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 우선 전면부를 제가 한번 보면은 핀스트라이프 형태의 그릴이 있는데요. 이 그릴이 지금 외부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막혀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됐습니다. 멀리서 봤을 때는 저 핀스트라이프 자체가 튀어나온 구조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플라스틱 안쪽에 이 핀스트라이프 디자인을 안쪽에 새겨 넣어서 뭔가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은 맞아요. 디아를 쪽으로 가보면 마이바흐 문양이 아주 디테일하게 살아나 있고요. 이 아래쪽에 있는 범퍼 쪽에 크롬 부분이 막혀 있긴 합니다. 옆쪽으로 이동해 보면 휠 사이즈가 무려 24인치예요. 아주 거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이드미러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그리고 비필러 쪽을 보면은 마이바흐 문양이 새겨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마이바흐 문양이 기존 다른 차들에는 없었던 부분일 것 같아요. 이번 EQS 오면서 이런 마이바흐 문양을 좀 아낌없이 비필러 쪽에 많이 넣은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. 플러시 타입의 도어 핸들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누르면 이 도어 핸들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차가 콘셉트 모델이다 보니까 실제로 작동되지는 않습니다. 이 도어 핸들 부분에 크롬을 넣은 것도 인상적이고요. 그리고 차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도어 스텝이 있는데 이 도어 스텝에도 마이바흐 문양을 상징하면서 또 크롬을 아낌없이 넣은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충전구일 텐데 콘셉트카이지만 충전구가 여기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충전구 느낌이 나는 그런 문양도 새겨 넣은 게 보이고요. 시필러 쪽에도 기존 우리가 마이바흐 차량에서 봤던 마이바흐 문양이 새겨진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. 네, 오늘은 일단 차의 전반적인 느낌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. 나중에 이 차가 언제 양산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에 양산 모델로 다시 우리한테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